야, 요즘 휴게소라는데 문경 휴게소래요? 남자 스마트 화장실 현황이라고? 아,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런 데 가면은 뽑기를 잘해야 돼요. 높은 확률로 이 구석진 자리에 있는 여기에 좀 짜장이 좀 튀었거나 혹은 물을 내리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 자리보다는 이런 자리를 선호해요. 이런 자리 오히려 들어갔더니 진짜 비 확산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특히 월미도 화장실에 뭔 놈의 그렇게 위생적이가 없는지 관념이 없는지. 백종원도 못 이기는 달걀 볶음밥. 조회수 2년 전에 올리신 건데 849만에 나왔네요. 야. 운동 브이로그 집순이의 홈트레이닝 간장 계란밥 해먹기 운동하는 여자. 근데 백종원 아저씨가 이득이죠. 왜냐? 예, 조회수적으로는 이분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돈은 빵원이에요. 이 영상으로 나오는 돈 빵원입니다. 빵원, 네 빵원이에요. 예, 왜냐? 노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성상품화 해가지고 썸네일로 올려놓고 하는 거는 조회수는 좀 나올 수 있겠으나, 예, 채널을 망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컨텐츠 없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더라도 무조건 거기에 성상품화가 들어가 있다라면 뭐 보는 우리야 좋죠. 근데 본인에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득될 건 없어요. 채널 성장에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노딱이죠. 노딱 영상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채널 자체가 이제 무슨 영상을 올리더라도 노딱이에요. 근데 이제 좀 기지를 발휘해서 이런 걸 올려갖고 조회수를 잘 나오게 해서 뭐 광고를 받는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예, 사실 채널 성장에 별로 도움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나중에 노출 안 하면 아무도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약간 뭔가 그런 찐팬들이 없어져. 그냥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상품화라는 저급한 말로 비하하지 마가 아니라, 아니 맞잖아요. 성상품화 하는 거 아니에요? 노출이 들어가면 그게 다 성상품화예요. 예. 이거 성상품화지. 아니에요? 비하가 아니라, 아니 노출은 무조건 성상품화라고 봐야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나쁜 말이 아닌데? 성상품화라는 게뭐 나쁜 말인가? 왜 나한테 지랄이셈? 근데 그 다녀동은 왜 쳐보세요? 아니 뭐라 그래 그러면은? 좀 약간 단어가 조금 거슬려? 그러면 노출이라고 할까요? 예. 노출이라고 하면 되나? 예. 단어가 좀 거슬렸나 봐. 성상품화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페미 운동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는 여캠들도 어떻게 보면 다 성상품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좀 댄스팀 영상, 솔직히 뭐 직캠 댄스팀 영상 이런 것들도 나는 다 성상품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표현에 있어서 이게 단어 때문에 좀 듣기 싫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상품화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그냥 뭐 좀 이제 노출 어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 이게 나락이에요? 이게 왜? 그럼 뭐 대목 짜는 걸로 자꾸 뭐 이렇게 제 아가리에 이렇게 재갈 채우려고 하시는데 어떻게든지 도덕적으로 올가매 가지고 그냥 수면위로 이때다 싶어 갖고 드러내면서 예? 그래서 하이에나 마냥 그 송곳니 드러내시는 개병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족가세요. 성상품화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빵댕이 보이고 가슴골 보이고 몸매 보이고 좀 이런 노출로 뜨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상품화를 하는 거지 씨발. 그걸 상품화 시켜갖고 하는 거니까 조회수가 되고 그걸로 돈을 수익을 창출하니까 성상품화라 그러지. 그럼 씨발 새끼들아 뭐라 그래 개새끼들아. 아니 맞잖아 솔직히. 아 나 이거는 내가 물러설 수가 없겠어. 아 이거 성상품화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예. 상품화 박쥐 저 사람도 저러 올리면 조회수 잘 빨리는 걸 알고 고의적으로 하더만 뭐란 이래 아우팽이 성기 새끼. 내가 그게 뭐 천박하다 그랬어? 뭐라 그랬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 뭐라 그래? 아니 저는 뭐 이 몸매를 아름다운 저의 그 간직하고 싶은 저의 가장 아름다울 때 이 몸매를 이 저의 몸매 곡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썸네일을 올린 것입니다. 아니 계란볶음밥 만드는데 빵댕짝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는 저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분 나름대로 저 조회수 800만 회가 넘는 저 조회수를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잘 쓰신 건데 그거를 내가 성상품화라고 표현한 건데 내 주둥이 뭐 잘못됐습니까? 왜 그러세요 다들? 예? 다들 너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예. 아, 저 지옥 가겠습니다. 이제 잡아가세요 그냥. 아, 이런 것까지도 뭐라 그래요? 왜 그래요 다들? 예.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요. 예. 한국으로 계란 굽는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시팔 빵댕짝으로 계란 까서 볶은 거면 인정. 이 뭐야? 여자 딸 변터라고? 여기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하철까지 전기 바이크가 됐건 내연기관이 됐건 이런 길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기 싫은 거야. 예. 거기다 이제 배기 불법 튜닝까지 돼 있으면 존나 시끄럽겠죠. 터널 안에서 개 시끄러운데. 예.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서울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도권 같은 데는 많이 좀 달라졌어요. 특히 서울 쪽에서 보면요. 이 바이크를 이제 타고 있을 때는 이게 차가 되지만 여기 그 자전거도 여러분들 도로에서 달리면 차로 구분 짓는 거 알아요? 예. 내려서 내가 잡고 끌바를 하는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보행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횡단보도 같은 데서 불법 이제 유턴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려가지고 끌바해갖고 싹 돌려가지고 다시 타갖고 이러고 가요. 예. 순간에 보행자가 됐다가, 다시 차가 되는, 예. 그런 매직을 볼 수 있죠. 그런 기사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딸배딸배 욕할 게 아니라 내가 뭐 솔직히 나쁜 사람들도 많죠. 물론 대부분이 뭐 신호위반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번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거든요. 뉴스에서 이런 그 배달하는 사람들 라이더 분들 엄청나게 욕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가지고 정말 모든 교통 법규를 다 지키고 배달을 했을 시 이 사람의 하루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했는데 첫 시작부터 1분 지각이에요. 그 다음은 음식 가지러 가지도 않았는데 지각이 돼버리고 20분 지각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께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예.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 그죠? 핑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 그거는 핑계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지. 그,
정상적으로 이 모든 법규를 다 지키면서 배달 일을 했을 때는 오히려 기사가 손해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신호를 까도 되냐? 뭐 신호 까면 안 되죠. 신호 까면 안 되는데 지도를 신호 위반하면 위반한다고 지도를. 그치, 이 사람들도 설 곳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으로서의 그런 취지의 영상이더라고요. 아니 씨발 뭐 내가 배달합니까? 에? 아니 내가 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 탄다고 이 사람들 라이더로 생각하는 줄 알아. 전 그런 생각 안 해. 솔직히 도로에서 보면은 그 불법 튜닝 해가지고 그 단기통 더러운 사운드 뭐아 하고 지나가는 거 보면 진짜 뚝배기 깨고 싶어요 저도. 예. 그리고 저도 라이딩 방송할 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앞에 쓱 나가가지고 그냥 신호 까고 불법 유턴 조지고 막 인도로 올라가고 걔 미친 딸배 새끼들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을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 개선은 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나의 주장입니다. 예. 아니 첫 시작부터 다 맞춰갖고 그 정상 그 법규 다 지키면서 가니까는 지각을 한다니까. 시스템 개선을 해야죠. 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이 옹호가 된다고. 그러면 그 시스템 개선을 왜 소지자들 배달비로 충당하냐고 시민들이. 그러면 위반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위반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또 불법으로 옹호한다고 지랄하려나? 넘어가겠습니다. 예. 위반하지 말고 그냥 그냥 관두세요. 배달 일을 하지 마세요. 예.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배달 못 시켜 먹어요. 배달비 존나게 오르겠죠? 예. 기본 1시간 반씩 기다리면서 먹어야 돼. 근데 시켜먹는 우리도 그 누구도 신호위반하면서 오지 마세요, 신호위반하면서까지 빨리 오진 마세요라는 생각은 안 해. 예. 그죠? 늦으면 여러분들 난리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됐고 내건 빨리 하면 된다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로봇 특이점은 옵니다. 중국 같은데요. 중국에 또 이런 AI 그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쾌한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불쾌한 골짜기라는 것은 인간과 로봇 사이의 그 애매한 어떤 그 저 불쾌함, 예. 그런 애매모호한 어떤 그 지점에 있는 그 기계들의 표정, 인간을 따라 만든, 예. 기계함.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제 좀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면서, 예. 굉장히 좀 저 그런 느낌이 들죠. 인간을 따라하는 것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근데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특이점은 옵니다. 언젠가. 예. 무한도전 시절 킹반인 누나들. 야, 보조개가 진짜 예쁘시네. 21살. 이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이게 이제 무한도전 홍철아 장가가자 특집이었는데 요 특집 때 여자를 성상품화 한다고, 그리고 여자를 상품화했다, 여자를 고르는 이게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여초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융단 폭격을 가했죠. 시청자 게시판에.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폐지, 이 컨텐츠 폐지하면서 이제 사과하고 전 멤버들이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요때부터가 이제 무한도전이 이제 좀 시청자들한테 말에 휘둘리면서 무너지는 어떤 시기가 아니었나. 예.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 노홍철이 노총각이고 결혼할 상대를 찾아야 되니까
노홍철이 이상형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다니자. 이게 아주 괜찮은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아니 방송에 노출하지 말아주세요. 아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싫습니다. 라고 하면은 방송에서는 이제 그 모자이크 처리나 아예 그냥 출연을 안 시켜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은 본인의 의지라는 거예요. 예, 그죠? 이거는 TV를 사랑하실 것 특집. 아니 이거 아니야? 홍철아 장가 가자.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게시물은 저 무한도전 킹반인 누나들, 예, 이쁜 그 나왔던 킹반인 누나들만 모아놓은 건데 홍철아 장가 가자 특집이 보여서 얘기한 거예요. 예, 이 씨발남들아. 무한도전 나도 존나 많이 봤거든요. 예, 저 무도 씨 광팬인데요. 예, 알아요. 이번엔 이제 길 첫사랑 동생 형선 씨라 그래갖고, 예, 노홍철 아저씨가 이 그 TV는 사랑을 싣고 이 컨텐츠를 하면서 무한도전에서 형선 씨한테 엄청 반해갖고 해벌레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한강에서 나왔던 그 약간 꼬부기상의 아이유 닮았던 이 여자, 예, 전 이분 진짜 이뻤던 것 같아요. 예, 홍철아 장가가자 특집에 나왔던, 예, 164에서 175 홍철의 이상형으로 거듭나는 성장판. 한강 아이유녀. 네. 6시 내 고향 특집에 나왔던 일반인 군삼 남초 김다혜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저기 아프리카 BJ 저 쏘 대장님 살짝 닮으신 것 같다. 무한도전 작가, 막내 작가 희원씨 뭐 이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원탑은 예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강 아이유녀. 노홍철 아저씨한테 관심 있다고 자기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예. 나는 이분보다는 이분이야. 여기서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네요. 예. 제가 왜 이분을 높이 사냐면, 일단은, 뭐, 귀엽고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이마 라인과 이 머리, 올린 머리를 했을 때, 예. 이 나오는 이 머리가 잘 어울리기 힘들어요. 예. 토끼상 아니야? 살짝 토끼상? 똥머리. 여자 똥머리 잘 어울리기 힘들죠. 이뻐야 똥머리가 잘 어울린다. 다른 분들은 1번. 이분도 이쁘시네요, 진짜. 예. 보조개가 엄청 매력적이시네. 예. 카카오맵 많이들 쓰시죠? 초정밀 버스라는 기능이 새로 나왔대요. 지금 이제 현재 춘천, 목포, 울산, 제주에서만 볼 수 있고요. 초정밀 버스를 키면은 지금 버스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몇 번 버스가 여기 이쯤에 왔다라는 게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 같아요. 비슷한 기능들이 있던 어플들은 있었죠. 몇 분 후 도착, 뭐 몇 분 후 도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거장에 방금 왔고 이런 것들이 뜨는 건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육안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한 10초 차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나오기 힘들 것 같긴 해. 서울은 워낙에나 그 커가지고 많고 그래서 렉 걸리지 않을까?
디아블로 이모탈 근황 설치하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중국 스트리밍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추가로 안면인식 프로그램도 자동 설치 및 실행이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사실 확인이 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예, 이런 걸로 괜히 저 그 게임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니에 아니라 씨발 이모탈 이 게임 욕 존나 먹고 있더만요. 지금 메타크리틱 점수 0.0점 기록하고 있던데 0.1 이하로 떨어진 거죠. 유저 메타크리틱이 0.0점이라는 거는 민심이 뒤졌단 얘기예요. 특히나 이제 서양 덕후들, 특히 이제 블리자드라는 그 게임 회사에 어느 정도 어떤 정말 그 정이 있고 그 추억이 있고 그 젊은 시대를 이 젊은 시절 그 게임 라이프가 이 블리자드 게임의 어떤 어? 한 그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분개하더라고요. 예. 아니 모바일 게임인데 당연히 현질 유도가 있을 수 있고 난 그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게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무한 저 무한이래 저 블리자드에 대한 기준이 블리자드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블리자드도 돈 벌어야죠. 그리고 이게 PC 게임도 아니고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 RPG 게임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과금 요소들 페이투윈 예? 이런 요소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 없이도 뭐 만렙까지 키우는 데는 재밌다고 하더만요. 더 이상 뭘 바래요? 굳이? 예. 그 디아블로라는 이름의 명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블리자드도 기업이란 말이죠. 기업인데 다른 모바일 게임들에 비해서 블리자드 모바일 게임이 나왔다. 근데 과금 요소가 있고 페이투윈 요소가 좀 있다. 근데 유저들을 기만했다라는 게 이제 쟁점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페이투윈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현질 없이도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 안에 당연히 뭐 모바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잘못했냐면은 저도 자세히 알아보니까 무기 같은 걸 뭐 이렇게 뽑기로 뽑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무기에다 박는 그 전설 보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전설 보석을 얻으려면은 확률적으로 나와요. 근데 확률적으로 나오는 것을 무조건 확정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어떤 문장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에 뭐 2천 얼마인가 3천 얼마인가 근데 그걸 이제 세 개를 갖다 꼽아야 돼요. 세 칸이 있어. 그럼 그 세 칸을 싹 다 꼽고 한 3분에서 5분짜리 뭐 이렇게 던전을 한 바퀴 쓱 돌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전설 보석들이에요. 그 무기에 박는 그것도 5성까지 있고 그런데 이런 걸로 약간 좀 우회해가지고 페이투윈이 아니라고 홍보해놓고 결국은 이런 전설 보석들을 질러야만 할 수 있는 던전 한 판 도는데 진짜 뭐 3-4분짜리 던전을 막 만 얼마 써야 되고 막 몇만 원 써야 되고 약간 그런 정도의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걸 이제 그러면 그 현질을 안 한 상태에서 던전을 돌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떨어져요. 예. 근데 확정적으로 떨굴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페이투윈 요소가 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심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안 질렀어요. 저는 안 질르고 그냥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잡지식이에요. 잡지식인데 뭐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이제 모바일 게임들을 해봤던 사람들로서는 이게 해자일 수도 있다. 잘 만든 모바일 게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 또 이제 다른 모바일 게임들 페이투윈 요소에 지친 사람들이 하기에는 꽤나 뭐 이런 저 타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고 잘 만든 게임이다. 그러나 디아블로의 기존의 어떤 그 모습들을 기대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아예 안 하죠. 모바일 딱지 붙이고 온 게임들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고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굳이 뭐 이렇게 게임을 쫓아가 갖고 이거 하지 맙시다 그러고 레딧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정말 그 대형 인벤 같은 그런 사이트예요. 인벤이나 펜코나 약간 이런 대규모 대형 규모 어떤 그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게임 관련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디아블로 이모탈을 그냥 그 게시판을 지워버리지. 그런 의견을 올렸는데 거기에 좋아요가 막 몇만 개씩 때려박힌대요. 그게 이제 뭐냐면 디아블로 민심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안타까운 거지. 블리자드 입장에서도 아이 씨발 거지 같은 새끼들 참 족같네. 아 우리도 돈 벌어야 되는데 리니지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저런 근본 때가리도 없는 저 리니지라는 그 IP 하나로 예? 몇 조씩 헤쳐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배 아픈 거야. 자기네도 개발 존나게 하고 막 진짜 개발자들 막 굴려가지고 어? 다만 디아블로를 만들었던 이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굉장히 좀 그 명성이 있고 게임 명가
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수많은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좀 그 좀 품이 있고 그런 저거 유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예? 정말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서양 말로 그 너드라 그러나요? 예, 개발자들이 너드 그 자체인 그런 정말 게임의 어떤 그 열정이 있고 게이머의 마음을 알아주는 회사가 블리자드였는데 이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괴리감이 온다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모탈이 지금 뭐 굉장히 또 흥하고 있고 재밌어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근데 최고로 뽑으려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억 정도면은 뭐 모르겠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게임 그 모바일 게임에 그걸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갔고 썰을 들어갔고 1억 정도면은 낭낭한 것 같아. 예. 최고가 되려면 1억 정도 같은데요. 지존이 되려면 1억 정도면 후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그 RPG 게임들에 비해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도 족같은 그 모바일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저 모바일 게임 아예 하지도 않아요. 제가 하는 유일한 모바일 게임은 거지 키우기예요. 예, 거지 키우기. 좀 영화로 만들어주지. 반지의 제왕급 직가는 거지 키우기. 예. 킹지 키우기 맞아요. 뭐야 이게? 오랑우탄의 위력. 오랑우탄 인마가 철장을 발로 찬 미개한 인간이 있었는데 이게 인도인가요? 예. 철장 발로 찬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좀 동물원에서 동물 보고 약 올리고 그랬나봐. 예. 티셔츠 잡아 당기고 이제 저 다리 잡아 당겨갖고. 물어 뜯으려 그랬네. 힘이 엄청 센가 봐요, 얘네가. 인간의 몇 배라고 그러던데? 성인 남자의 몇 배의 힘이래요. 덩치는 작을지라도 인간보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대요. 예. 악력이 미쳤다 그러더만. 잘못 걸리면 사람도 뒤져요. 발 끌고 가갖고 막 뛰어다니면 사람 끌고 다니면 그냥 죽는 거지, 뭐. 예. 이 지금 스무 선수가 있는데 땡기는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오랑우탄 한 마리랑 결었는데 스무 선수가 땡겨져요. 예, 날라가. 이 정도로 오랑우탄이 힘이 세다고 그래요. 동물원 가고 동물원 보면서 동물 보면서 이렇게 약 올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애새끼들 그러는 거 보면 동물원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얘네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물론 뭐 먹이라든지 이런 거 먹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 얘네들도 자기들도 시선을 느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좀 고도의 지능화가 되어 있는 오랑우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족같을 거 아니야. 말은 못 알아듣지만 대충 분위기로 안단 말이지. 동물들도 그게 있어요. 예, 눈치가 있어요. 그치 오랑우탄 느끼겠죠. 아무튼 참 귀여운 돼지. 돼지도 굉장히 지능이 높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거 저 꿀꿀선한가 그분도 저 ASMR 컨텐츠 하던 유튜버 분이었는데 돼지 키우고 그래가지고 한참 떠들썩했잖아요. 그분 어떻게 됐어요? 꿀꿀선아? 네. 돼지는 안 나오네요.
2년 전에 한 게 있네요. 못 보겠다.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아, 다른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그 미니피그 보니까 아기 돼지들이 참 귀엽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애기 돼지 그 애자라 그러거든요. 예. 예, 어우 귀엽죠, 애기 돼지. 그러니까 얘가 솔직히 뭐 강아지 크기 정도로만 자랐어도 몸무게가 뭐 솔직히 한 20kg 이상만 안 넘어갔어도 엄청나게 또 애완동물로 인기를 끌었을 거예요. 얘네들 지능도 높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귀엽죠? 예, 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들이 이제 커버리면은 답도 없다는 거야. 예. 크면 이제 답도 없어요. 고급 싱크대? 이야. 컵 씻어주는 거야? 오, 아니다. 싱크대 전반적인 어떤 기능들이 다른 싱크대들이랑 좀 다르네. 야, 야채 같은 것들도 다듬고 하기 너무 편하겠다. 기가 막힌데요? 주부들한테는 꿀템 아니야, 이거? 막상 사용 안 함이라. 이거 사용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할만하지. 따듬고 물에 담가 놓고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공간 활용도 좋고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정도면은. 딱 요번째, 그 다섯 번째 페이지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VR 게임 그나. 그 이 두 여자가 그 미연식 게임 같은데, 이쪽은 청순한 여자, 이쪽은 조금 섹시하고 이런 좀 그런 여자. 그리고 이제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떤 남주. 예. 시원하게 뭐 야겜 만들면 안 되나, 이런 거? 불법인가요? 예. 채팅창에 뭐만 나오면 부정적인 소리 하는 글존나 많네. 열등감에 찌는. 아, 이미 있어요? VR 저런 야동이? 나는 희한하게 VR 야동 한 번도 못 봐봤는데 그거 완전 신세계라더만요. 예. 기가 막히네. 아, VR 시장 야겜이 인기가 개 많다고? 그래요? 해보라고? 아, 난 나중에 VR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해가지고 더 뭔가 가볍고 열기도 덜하고 착용감도 편하고 그리고 화질도 좋고 더 고사양화되어 있는 VR이 나오면 저는 그때 구매하려고요. 지금은 내가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예. 좀 더 기술의 발전이 좀 더 있어서 정말 4K 화질 정도의 그런 VR이 나온다면, 예, 해보고 싶네요. 4K로 된 게임. 그 정도. 이미 그 정도 발전하지 않냐. 게임은 그 정도까지 발전 못했어요. 예. 근데 되면 형?
뒤지지 않을까?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을 돌리는 거예요. VR 그 4K 게임을 엄청 화질 좋고 엄청 그래픽 좋은 걸로. 이미 얼마 전에 메타버스 성범죄 방지법까지 나온 키우키우.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신차 옵션 SOS 콜 버튼이 있는데 뭐야 이거? 긴급 탈출 버튼? 그냥 뭐 저 긴급 탈출 버튼이 아니라 그냥 저 뭐 연락해주는 그런 서비스 같은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있는 SOS 기능 같은 거? 별로 대단할 것도 아니구만. 요즘 먹방 영상을 이제 그 애니 먹방이란 게 있대요. 근데 사운드가 굉장히 사실적인가 봐. 애니로 먹방하는 걸 보여준다고. 귀엽다고. 먹는 소리도 귀여워서 구독했다고. 아, 그래요? 애니메이션 먹방 보자. 요거 같은데요? 얘네. 이런 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좀 조회수 잘 나오는데요? 조회수 개 잘 나오는데? 근데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다. 저보고 하라고요? 아동도 안 볼만한 걸 왜 쳐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규공펀치님은 너무 반사회적이고 약간 좀 친구 없으실 것 같다. 본인이 비주류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우월한 척을 하세요. 넘어갑시다. 예. 트랜스젠더 여성. 야, 이제 남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애초에 남자였던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랫도리도 수술할 수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었고 그 과정 또한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아이에게 모유 수유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애 낳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야무지네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다. 여자가 임신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을 남자에게 주입해주면 마찬가지로 젖을 뿜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케이스가 잘은 없다. 이분이 좀 특이한 거다 그러는데 그래요. 자영업이 힘든 이유. 맛은 있었으나 실먼지 같은 게 좀 들어있더라고요. 용기 안에 있는 먼지 같아요. 용기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마리인데 닭다리는 하나뿐이던데 반마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닭다리가 껌인 줄 알았어요. 실먼지 죄송합니다. 용기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닭 반마리는 닭다리가 하나가 맞습니다. 너무 더운 요즘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닭 사족보 행설. 나라고요?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정당한 그런 비판을 하지 저는 가게 잘 되라고 하주지 저는 저렇게까지 안 해요. 예. 억까하지 마세요. 예, 방귀 끼기 전에. 쌍용에서 새 차 나오네요. 토레스라고 SUV 같은데요. 생긴 게 좀 애매하네. 뭐 레고도 아니고 뭐야 이게 앞에 그릴. 뭐 이렇게 눈깔이 이렇게 좀 억울하게 생겼냐? 옆모습도 안 이쁘고 뒷모습도 애매하고 쌍용은 왜 이렇게 차를 못 만들어? 인터페이스 프리미엄 인터페이스. 아 요런 거 요즘 다 달렸지 뭐. 가격이 착하네요 근데. 가격을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예. 제 뽀삐 원조 뽀삐 한 대 가격이네요. 풀옵션으로 했을 시 3,400만 원 정도. 그래도 제 뽀삐보다 싸네요. 예. 뭐가요? 아, 그 저기 비용이 튜닝 비용이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요? 차값을 받는다고? 아닌 것 같은데? 차값이지 이건. 차값. 제일 비싸게 하면은 이제 T7, T5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네. T7 같은 경우는 이제 3,040만 원. 완전 풀로 했을 때. 3,400이라고. 아, 3,040. 3,040이고 제 뽀삐는 이제 깡통 가격만 3,570만 원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 이거저거 튜닝 비용 그리고 차 등록세, 취등록세니 뭐니 이런 거 다 하면 4,000만 원 넘어가죠. DC에 굉장히 좀 역겨운 그런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이쁜 여자들끼리 3355 모여가지고 뭐 시켜먹고 피자 시켜먹고 뭐 이랬는데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남긴 걸 갖다가 쓰레기통에 처박은 걸 가지고 바로 꺼내갖고 이쁜 여자들이 먹다 남은 걸 먹는 어떤 특이 성향의 어떤 그 DC 유저가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날씨 더워지니까 여자애가 남긴 캔 맥주가 미지근해서 다른 여자애가 얼음 들어있는 커피 컵을 버리고 갔는데 주워서 맥주 넣으려고 바닥에 남은 커피 빨아먹으니까 날 계속 쳐다보더라. 벤치에 가서 컵에 맥주 따라서 마시는 것까지 다 보고 감. 귀엽고 몸매도 좋은 애였는데 씨발 서울 살았으면 식비 존나 아꼈겠네. 편두리도 최저식으로 다 준다는데 지방마다 부의 격차가 오진다. 인간 새똥구리. 뭐 환경 지킨다고 종이 빨대 이지랄하는데 그딴 개 연병 짓거리하는 것보다 쟤가 확실히 환경 지킴이지. 인간 하이에나 한강 스캐빈저. 저렇게 버려지는 게 많은 게 더 충격적이다. 저 새끼가 비건보다 더 환경에 유익할 듯. 비건 13위원 경쟁자 속출. 우리나라에 그 홈리스 없다는 거 존나 불안해. 이게 홈리스지. 이상 성애자라기보다는 좀 저기 한 것 같아. 우리 간만에 그 동물농장이나 한번 쓱 볼까요? 동물농장? 오.
Oh my gosh. Oh my gosh, there's more. We got a kitten problem. And I'm not able to. Oh my gosh. Oh my gosh. Who would do this? I thought I'd save him one. Yeah. Dog. 진짜 키우고 싶겠다. 저도 고양이 좀 키우려고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예. 네. 결론적으로 포기했어요. 그 코빠기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그 고양이가 새끼 까고 갔나봐.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가장 이쁜 놈으로 한 마리 내가 키울라 그랬어요. 형한테 한 마리 보내라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고양이 키우면은 좆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좆되냐? 야, 고양이 키우는 게 뭐가 어때서? 그냥 걔네들은 비껴주기만 해도 털이 뒤지게 난린데 내가 입고 있는 그 검은 옷 이런 옷에 털이 그냥 털뭉치가 엄청 생기고 이 삶의 질이 떨어진대. 그냥 만지기만 해도 그냥 털이 숭덩숭덩 빠진대요. 예, 그래서 안 키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무조건 키우지 말라고 하더라고. 털이 뒤진대 진짜. 이게 유튜브 컨텐츠로 처음에 파일럿 컨텐츠로는 괜찮겠지만 예 진짜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동물 병원 데려가고 뭐하고 하면 뭐 몇십만 원 걍 깨진대. 뭐 예방접종 맞춰야 되지. 어? 그 애완용품 사야 되지. 이게 그냥 돈도 엄청 깨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된대. 난 못할 것 같아갖고 그냥 말았지 뭐. 사료값도 엄청 깨지겠지 뭐. 가자 가자. 밥 먹어 가자 밥 먹어 가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인가 봐. 쥐를 사냥하려는 어린 칡. 와, 존나 귀엽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녀석.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쥐 사냥이 처음인가 봅니다. 와, 사냥이 성공했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야, 일마 존나 귀엽게 생겼다. 칡. 은하 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